지금부터 소리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는지,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뉴 프로젝트는 지금 소리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기 때문에 소리 키우기라고 하면 되겠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Edit로 넘어와서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Change라는 걸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소리잖아요. 이 소리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죠. 자, 그럴 때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소리를 Normalize Audio Levels라는 요거를 선택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키우겠냐 이렇게 나왔죠. Sample Peak Program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9dB라고 돼 있으면 그냥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쭉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건 피크가 떴다라고 그러거든요.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깨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저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난 잡음이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 Fairlight 이 과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쪽에 쭉 보면은 노이즈 리덕션이 있어요. 노이즈 리덕션을 눌러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끌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토 스피치 모드, 사람의 목소리니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이제 됐죠. 적용된 겁니다.